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운영기 판변TV의 박판기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유류비 전가와 택시 월급제 사건입니다. 선고일 2024년 4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307-00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임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택시회사 노동자고 피고는 택시회사입니다. 피고가 회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이 택시 발전법상 운송사업자는 택시 구입 또는 운행 비용을 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반 시에는 면허 취소, 사업 정지, 감차 제재가 있습니다. 근데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로 유류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되 초과 운송 수익금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비를 그 초과 운송 수익금에서 부담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약간 웃긴데 유류비는 사업자 부담한다. 그런데 초과 운송 수익금이 있으면 원래 수익금은 근로자 가져가는데 있으면 그 수익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는 걸로 합의를 한 거죠. 노사합의를 한 거죠. 문제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유류비에 관해서 근로자의 초과 운송 수익금에서 부담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과연 유효한가? 요겁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택시 운송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 위반 시 무효이다. 아까 보면 위반할 경우에는 감차 또는 뭐 운행 정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 있는 거죠. 형식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되 유류비 상당을 납부할 산악금 인상하는 방식으로 규정 잠탈을 위한 탈법적인 행위로서 무효이다는 거죠. 결국 초과 운송 수익금이 있으면 산악금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유류비 상당액이. 따라서 그건 무효고 그러면 무효인 유류비 약정에 따라서 원고들이 부담한 유류비는 결국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라라는 원고의 주장이 맞다라고 본 겁니다. 즉 택시 운전 근로자의 전액 관리제 실시로 월급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운송 수익금이 미리 정해져서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악금의 형태를 종전처럼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노사 합의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회사의 운영비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은 노사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무효다. 따라서 요거는 나중에 미지급 임금이 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고. 다만, 미지급 지금 임금의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너무 이렇게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